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산과학관에 왔습니다. 왜 온 건가요? 오늘은 휴먼 라이프 전시회 구경하러 왔어요. 그 가격이 2,000원인데 교통비는 6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과학관 뽕을 뽑고 가려고 왔습니다. 오늘 국립부산과학관 휴먼 라이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탄생과 성장과 노화, 건강한 삶에 대한 세계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는 곳은요, 일전 탄생존이고요. 앞쪽에 보시는 영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요.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자, 여기는 임산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보복을 입어보고 임산부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무겁죠? 몇 킬로인가요? 네, 이거는 9킬로 정도 되고요. 근데 아기는 3, 4킬로 정도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찌나요? 살일까요? 살인가? 그리고 일단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조금 제 것보다 큰 것 같은데. 뱃속의 아기 얼굴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체험입니다. 이세 얼굴을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체험해볼까요? 네. 자, 아기의 엄마 얼굴을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엄마 사진은 찍었고요. 여기 제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누구로 넣을까요? 정국이. 너무 떨리네요. 정국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얼굴을 넣으면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조합을 해서 아기의 얼굴을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 사진은 엄마 얼굴이 80%고요. 정국 얼굴이 20%. 정국 얼굴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세 얼굴도 한번 보았습니다. 딴 쪽으로 이동할까요? 이전 성장과 노화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얼굴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릴 때 얼굴이랑 미래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애기라기엔 개구리 같이 생겼네. 아님 너무 이쁜데요? 너무 귀여워요. 이번엔 할머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쁜 할머니인데요? 눈썹도 하얗게 됐고요. 근데 머리가 핑크색이어서 약간 힙합 할머니. 자, 우리 신체 중에서 네. 피부는요, 우리 몸을 제일 먼저 보호하고 있기도 하지만 노화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를 네. 여기 현미경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제 털 나와요. 털 옆에 저 까만 건 뭘까요? 점인가? 벌레 같은데요? 진짜요? 어떡해! 존나 비벼! 진짜 벌레! 진짜 아니에요. 다시. 자, 그럼 우리 노화 체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걸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어. 많이 힘드시죠? 네. 진짜 할머니가 되셨는데 우리 지하철을 한번 올라갔다가 반대쪽으로 내려오신 체험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굉장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죠? 계속 갈까요? 아니요. 끌고 갈까요? 네. 자, 이번에는 체력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멀리뛰기.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100세 네. 인생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서 여기도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네, 저도 여기 한 알만 구독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